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옛 이야기들은 모두 이런 교훈이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동화 속에서는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주인공이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게 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사람이 벌을 받는 이야기가 너무도 자주 나온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할 이야기도 마음이 한없이 따뜻한 사과나무의 이야기예요. 동화 속 주인공 사과나무는 어떠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과나무 월요일 하늘에는 푸른 봄빛이 가득했어요. 그 위로 흰 구름이 흐르고 있었죠. 과수원의 나무들은 가지를 뻗어 구름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화요일 나뭇가지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혔답니다. 수요일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래서 꽃봉오리는 크게 부풀었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꽃봉오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수원에는 꽃이 한창, 나무들은 하얀 꽃으로 덮였죠. 오래된 사과나무에도 꽃이 피었답니다. 잔가지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었어요. 줄기 껍질은 마구 터져서 거칠거칠했죠. 게다가 오래된 사과나무의 꽃은 연 분홍빛이었답니다. 과수원에 처음으로 나비가 날아왔어요. 어? 나무들이 소리쳤어요. 나비가 오기엔 아직 이른데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나한테서야. 사과나무가 말했죠. 저 아이는 나한테서 겨울을 났어. 내 줄기의 껍질 속에 있었단다. 그 말을 듣고 나무들은 투덜댔어요. 왜 그런 짓을 했니? 저 녀석이 알을 낳는 걸 알고 있으면서. 알이 애벌레가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말이야. 애벌레가 우리들의 잎을 먹어버린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때 붉은 가슴 울새 두 마리가 과수원에 찾아와서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우리는 살 곳을 찾고 있어요. 둥지를 틀고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난 안 되겠어. 배나무가 말했어요. 이렇게 삑삑 울고 바드닥거리는 놈은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발가숭이나 다름없는 놈은 나도 안 되겠어. 이 끊임없는 시끄러움. 난 조용히 있고 싶다고. 자두나무도 말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게 나도 좋아. 벚나무가 말했어요. 녀석들은 벚지를 모두 쪼아먹고 입을 온통 얼룩지게 하거든. 붉은 가슴울새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리저리 날아다녔죠. 가까이 오지 마! 나무들은 소리쳤어요. 아이, 귀찮게 굴지 마! 다른 데 가서 둥지를 틀도록 해! 다른 데 어디요? 붉은 가슴울새가 물었죠. 그때 나에게로 와!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그때 새홍 방울새 두 마리가 가수원에 날아왔어요. 우리도 살 곳을 찾고 있어요. 둥지를 틀고 아기를 키우고 싶어요. 우린 안 돼! 나무들이 소리쳤죠. 우리에게는 자리가 없어. 그럼 나에게로 와. 그때 또다시 사과나무가 말했죠. 이리 오렴, 빨강 모자를 쓴 새들아. 너희들은 빛깔도 가까지고 아주 명랑하구나. 그 말을 듣고 박새 두 마리도 울타리를 넘어와 물었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떠들어도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고 말고. 그렇다면 곧 이사 올게요. 새홍 방울새와 붉은 가슴울새 그리고
박새가 말했어요. 새들이 떠나고 다른 나무들은 사과나무를 비웃었어요. 어이, 넌 어째서 그렇게 바보냐? 배나무가 화를 냈어요. 아, 보나마나 삑삑 울어대겠지. 자두나무도 말했죠. 당연하지, 삑삑 울어대고 말고. 벚나무도 말했죠. 삑삑 울어대는 세상의 부부에게 집을 빌려주면 삑삑거릴 거야, 뻔하지 뭐. 사과나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웃니? 다른 나무들이 화를 냈죠. 간지러워서 웃는 거야. 누군가 뿌리 사이에서 간지럽히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뿌리가 너무 간지러워. 그때 두더지 한 마리가 땅 속에서 뾰족한 코끝을 내밀었답니다. 여기 이 속에다가 집을 만들어도 될까요? 어? 그럼 되고 말고. 아, 그러면 통로를 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우리 아이들의 구멍도요? 괜찮다니까 어서 파렴 두더지야.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겨울잠쥐 두 마리가 과수원에 찾아왔어요. 집을 찾고 있는데요. 어디 비어있는 구멍 없나요? 비어있는 게 어딨어? 나무들은 소리쳤어요. 어, 내 나무가 비어있어. 그때 사과나무가 말했죠. 새끼는 몇 마리 낳을 건데? 6마리나 7마리요. 겨울잠쥐가 대답했죠. 문제는 없어요. 우린 잎이나 딸기, 벌레나 달팽이 딸을 먹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그때 저쪽 울타리에 살고 있는 고슴도치 두 마리가 그 옆을 산책하다가 소리쳤어요. 아, 저기 겨울잠쥐는 새알도 먹어요. 그러자 사과나무는 새들을 깨웠어요. 잘 들어, 새들아. 이곳에 새로운 친구가 살게 되었어. 하지만 알을 조심해. 알았지? 그리고 겨울잠쥐에게도 말했죠. 잘 들어, 겨울잠쥐야. 알을 훔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는 다른 친구에게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그랬다가는 곧 쫓겨날 거야. 알았지? 그렇게 여름이 되었답니다. 나뭇가지에는 초록빛 버치와 초록빛 자두, 초록빛 배와 초록빛 사과가 열렸어요. 둥지 속에는 점이 얼룩얼룩한 알이 있었죠. 엄마 새는 알을 품었어요. 아빠 새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엄마 새에게 먹이를 날라다 주었어요. 사과나무는 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뿌리 사이에 아기 두더지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기뻤어요. 구멍 속에 7마리의 아기 겨울 잠쥐들이 있다는 것이 더더욱 기뻤죠.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이 너무 기뻤답니다. 댁은 아주 붐비는군요. 그때 동고비가 말하며 부리로 줄기의 껍질을 쪼았죠. 어머나, 댁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딱따구리도 말했고요. 이 집에 살고 싶어요. 방울새도 말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찌르레기 두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답니다. 아침에는 삑삑, 저녁에는 피리처럼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죠. 너희들이 노래를 불러줘서 정말 기뻐.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알은 어때? 머지않아 깰 거예요. 그리고 알에서 아기 찌르레기가 태어났답니다. 발가숭이나 다름없는 아기 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삑삑 시끄럽게 울었죠. 어우, 보라니까 이 꼴을! 배나무가 화를 냈어요. 이 소란이 뭐람! 자두나무도 화를 냈죠. 참을 수가 없군, 정말! 벚나무도 화를 냈고요. 둥지 속마다 발가숭이나 다름없는 아기 새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아기 새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삑삑 시끄럽게 울었답니다.
하지만 사과나무는 아기 새들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날개가 돋아 아기 새들이 나는 연습을 시작하자 사과나무는 더욱 기뻤죠. 하지만 아기 새들이 싸움을 할 때만은 사과나무도 기쁘지 않았답니다. 이 가지는 우리 거야. 아기 찌르레기들이 삑삑 울며 다른 새들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거야. 아기 새홍방울새들이 삑삑 울었죠. 가장 먼저 온 건 우리야. 붉은 가스물새의 아기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크단 말이야. 아기 찌르레기들이 삑삑 아우성쳤죠. 아니야, 너희들은 보통이야. 아기 박새들도 삐약삐약 울었답니다. 모두들 조용히 해. 드디어 사과나무가 외쳤어요. 그만 좀 싸워. 나뭇가지는 얼마든지 있잖아. 여기는 모두의 자리라고. 알았어? 아기 새들은 밀고 밀리고 서로 맞붙어 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삐약삐약 울고 파드닥파드닥 날아다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겨우 잠이 들자 밤에 동물들이 눈을 떴답니다. 두더지들이 땅속에서 기어나왔어요. 모든 두더지가 자기 집에서 나왔죠. 고슴도치들도 울타리 밑에서 왔어요. 아기 고슴도치들에게 세상 구경을 시켜주려고 줄줄줄 데리고 왔답니다. 겨울 잠 쥐들은 일곱 마리의 아기들과 함께 나뭇가지 여기저기로 기어올랐죠. 쪼르르 달려 내려왔다가 달려 올라갔다가. 그렇게 멋대로 굴면 안 돼.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마치 너희들만 사는 것 같잖니. 일곱 마리의 겨울 잠 쥐들은 그런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정신없이 이리 콩콩 저리 콩콩 뛰어다니고 서로 스쳐 지나가고. 그렇게 쉬지 않고 나대면 어떡하니. 새들을 깨우고 말겠다, 이 일곱 마리 겨울잠 쥐들아. 그렇게 분주하게 시간은 흘러서 드디어 자두가 물들었답니다. 배는 노랑, 사과는 빨강. 아기 새들이 날 수 있게 되었네. 이야, 진짜 너무너무 멋지다.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저희들은 머지않아 모두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우리는요, 찌르레기들이 삑삑 울었어요. 남쪽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도요, 바다 건너 갈 거예요. 붉은 가스물새들도 치적였죠. 우리는 다음 주에 갈 거예요. 찌르레기들이 삑삑 울었어요. 그래, 가는 길 모두 다 조심해. 사과나무가 말했죠. 그러고 나서 곧 날씨는 서늘해졌답니다. 나뭇잎들은 물들어서 땅 위로 떨어졌어요. 겨울잠을 잘 때가 되었어.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겨울잠 쥐들은 탐스러운 꼬리로 얼굴을 덮고 몸을 웅크렸어요. 고슴도치들은 낙엽을 모아 보금자리 속에 넣었죠. 두더지들은 땅속을 더 깊이 팠어요. 모두들 잘 자. 사과나무가 말했어요.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가수원에 겨울바람이 불어와 남아있던 잎을 모두 날려버렸어요. 고드름이 덤불에 달려있었죠. 추워라! 배나무가 한숨 지었어요. 춥고 쓸쓸해. 자두나무도 한숨 지었죠. 춥고 쓸쓸하고 따분해. 벚나무도 한숨 지었어요. 나무마다 가지가 삐걱삐걱 바람에 흔들려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사과나무는 따분하지 않았답니다. 쓸쓸하지도 않았고요. 사과나무는 꿈에 새 둥지와 점이 얼룩얼룩하게 박힌 알을 보았어요. 새들이 가지에서 파드닥파드닥 날고 삑삑 우는 꿈도 꾸었죠.
사과나무는 춥지도 않았어요. 구멍 속에 겨울잠 쥐들이 들어있어 자면서 가끔 움직였어요. 이따금 따뜻한 털로 사과나무를 쓰다듬었죠. 또 탐스러운 꼬리로 간지럽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과나무는 혼자서 생글생글 웃고 있었답니다. 다른 나무들이 귀찮고 싫어하는 일을 사과나무는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과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답니다. 외롭고 추운 겨울에도 말이에요. 내가 먼저 베풀면 부메랑처럼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사랑을 많이 많이 베푸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